이제 시작할 거야, 이제. 백선 공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왕비님은 아주 마음씨가 나빠서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혼내주었어요. 때려주고 못살게 굴었어요. 자, 그럼 이 왕비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아니니 여러분, 안녕. 난 이 나라에서 제일 예쁜 왕비야.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은 없어. 여린이 여러분, 나 예쁘죠? 이 거울 좀 봐. 아우, 거울. 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이뻐, 이뻐, 이뻐.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야. 여러분들 나보다 더 이뻐요? 네. 더 이뻐? 네. 아무리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여기 있는 이 마술 거울에게 물어보면 마술 거울은 거짓말을 못해. 한번 물어볼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신 분은 왕비님이십니다. 거봐, 거봐, 내가 제일 예쁘다고 그랬잖아. 근데 말이야, 너희들 아침에 이빨 닦고? 이빨 닦고 치카치카 해? 아, 치카치카를 잘 해야 이뻐지는 거야. 세수도 잘 해야 이뻐지는 거야. 나는 치카치카를 10번도 넘게 하루에. 그리고 이빨도 잘 닦고 세수도 하루에 20번씩 해. 얼마나 얼굴을 이쁘게. 그리고 화장을 하루에 20번씩 해. 그러니까 이쁜 거야. 하지만 뭐야? 하지만 왕비님은 마음씨가 안 이쁘십니다. 뭐야? 마음씨가 안 이뻐? 여기 있는 어린이들은 다 마음씨가 예쁩니다. 뭐야? 마음씨? 마음씨가 뭐야? 얼굴만 이쁘면 최고야. 얼굴만 이쁘면 되는 거야. 이런 노래 못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노래?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야? 마음이 이뻐야 여자라고? 아이 참. 아니야, 얼굴만 이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아니야. 하지만 이 왕궁에 왕비님보다 더 예쁜 공주님이 살고 있습니다. 누군데? 백설공주님이십니다. 지금은 이빨을 잘 안 닦아서 그렇지 이빨만 잘 닦고 세수만 잘하면 왕비님보다 더 이뻐지실 겁니다. 뭐야?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누구야? 너야? 너야? 내가 백설공주가 누군지 몰라도 붙잡아가지고 반드시 없애버릴 거야.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없어, 없어. 이렇게 왕비님은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은 아주 미워했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 백설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상하게 날더러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 무슨 냄새가 나지? 내 입에서? 내가 아침에 이빨을 안 닦아서 그런가? 아, 여기 있는 거울에게 물어보면 되겠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신 분은 백설공주님이신데 이빨을 잘 닦아야 됩니다. 이빨을 안 닦아서 지금은 왕비님이 더 예쁘십니다. 이빨만 잘 닦으면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쁜 여자가 됩니다. 빨리 가서 치카치카 해야지. 빨리 가고 이리하여 백설공주는 그때부터 세수도 잘하고 치카치카도 잘했어요. 이제 이빨을 닦았더니 너무너무 좋다. 다시 물어봐야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이제 백설공주님이 제일 예쁘십니다. 아우, 부끄러워. 아우, 부끄러워. 아, 그거였구나. 이빨을 잘 닦고 세수를 잘하면 이뻐지는구나. 그런데 이 왕비님이 차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옳지! 사냥꾼을 불러서 나보다 더 예쁜 백설공주를 없애버려야지. 사냥꾼, 어서! 들어오너라! 에? 부르셨습니까? 왕비님? 너 당장 백설공주를 데리고 저 산으로 데리고 가. 산에 누구예요?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려. 네? 백설공주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보다 더 예쁘잖아. 아니, 예쁜 게 죄입니까? 아니, 예쁜 게 무슨 죄라고 백설공주님을 죽이십니까? 시끄러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놔두겠어. 그래도 망착한 백설공주님을 죽이시면 벌 받습니다. 안 됩니다. 에이! 안됩니다. 백설공주님은 절대로 죽이면 안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금화를 주겠다. 금돈? 이 금을 팔면 영통에 있는 위부 아파트 열쇠는 살 수 있다. 아니 어디갔어? 밖으로 떨어져. 아이고 밖으로 떨어져. 이 금돈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 금돈을 받고 백설공주를 죽여! 알았습니다. 금돈이다. 와, 이 금돈으로 아파트 사러 가야지.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쁠 거야. 이렇게 하여 이 왕비님은 백설공주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이 왕비님처럼 못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왕비님이 시킨 대로 공주님을 데리고 드디어 이 숲속으로 가게 되었어요. 숲속으로 제일 예쁜
저 공주님 어서 오세요. 공주님. 네? 아우 왜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세요? 아니 오늘 체험학습 날이에요. 체험학습. 빨리 가서 너구리도 보고 그리고 여우도 보고 곰도 보고 자 체험학습 하러 가요. 아? 아우 근데 여기는 정말 무서워요. 아우 어? 너구리가 나올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백설공주를 내가 이 개울물에다가 확 밀어서 죽여버려야지. 아 참 아저씨 배고프시죠? 어? 아 아저씨 내가 마침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빼빼로 잡수세요. 빼빼로? 마침 배가 고픈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주님. 그리고요, 여기 예, 말랑카우도 있어요. 말랑카우. 말랑카우. 감사합니다, 공주님. 아저씨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다. 커피도 한 잔 잡수세요. 커피. 네, 잡수세요. 이렇게 마음 착한 공주님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인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공주님 사실은 왕비님이 공주님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네? 왜요? 이 세상에서 공주님이 제일 예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나는 차마 공주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리고요, 저는요 돈 필요 없어요. 예, 사실은 제가 예, 왕비님에게서 공주님을 죽이라는 대가로요 예, 돈을 받았어요. 이 돈, 이 돈도 가지고 가세요. 네? 아, 이 돈도요? 네, 꼭 필요할 거예요. 이 금돈을 가지고 가셔서 필요할 때 쓰세요. 어우, 고마워요 아저씨.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 맞아. 저렇게 마음 착한 공주님을 죽이면 벌 받아. 그래 왕비님한테 가서 공주님을 죽였다고 거짓말해야지. 하지만 맞아. 왕비는 정답. 맞아요. 또 물어보게 되었어요. 가오라 가오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신 분은 공주님이십니다. 백설공주. 아니 백설공주는 죽었잖아. 아닙니다. 숲속에 살아계십니다. 뭐야? 아니 백설공주가 또 살아있다고? 안되겠다. 백설공주를 죽여야 돼! 그런데 이 공주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숲속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거기엔 난쟁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침 난쟁이들은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때 이 공주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네. 어우 여기 왜 아무도 없지? 어우 배가 고파. 맛있는 거를 전부 사냥꾼 아저씨한테 줬더니 나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왕비님은 왜 이렇게 날 미워하시는 거야? 아, 여기 있는데 누구네 집이지? 아, 졸려. 여기서 잠을 자야 되겠다. 아, 마침 여기 침대가 있다. 잠을 자자. 이렇게
백설공주님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난장이들이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오게 되었어요. 일하러 갔어, 일하러 갔어, 우리도 한번 일하러 갔어. 일 다 끝났다. 집으로 가세, 집으로 가세, 우리도 한번 집으로 가세. 어? 아니, 우리 집에 이게 누구야? 누가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백설공주가 잠을 자고 있어요? 네. 혹시 우리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놈이 아닐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디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일어나 보세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이렇게 예쁜 공주님이 왜 우리 집으로 오셨지? 어? 아우, 죄송해요.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미안해요. 그런데 아가씨가 왜 우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왕비님이 나를 미워해요. 난 죽이려고 해요. 아니, 왜 왕비님이 공주님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너무 이뻐서 날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이쁜 게 죄인가? 여러분, 이쁜 게 죄예요?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정말 그래도 돼요? 아, 나도 우리 공주님하고 같이 살면 너무 행복할 거야. 너도 말이야. 나도 공주님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혹시 설거지 잘하세요? 어우, 저 설거지 되게 잘해요. 와, 박수. 박수. 그리고 컵라면 끓일 줄 아세요? 어, 저 컵라면 잘 끓여요. 박수, 박수. 저 혹시 카레라이스 잘 만드세요? 어, 저 카레라이스 잘 만들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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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그러면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카레라이스를 좀 만들어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청소 다 하고 카레라이스도 만들어드릴게요. 야, 우리 정말 너무 행복하다. 우리 공주님이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행복해. 근데 일을 아직도 덜 끝냈는데, 우리 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공주님, 혹시 못된 왕비가 또 공주님을 또 해칠 수도 있으니까, 혼자 계실 때 누가 문을 두들기면 절대로 열어주시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문 안 열어드릴게요. 절대로 혼자 있을 때 누가 문 두들기면 문 열어주면 큰일 나요. 네, 알았어요. 자, 우린 일하러 가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우리도 한번 일하러 가세.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는 착한 난장이들이 살고 있구나. 아우, 고마워. 아우, 빨리 가서 청소를 해야지. 와서 청소를 해야 돼. 설거지도 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 못된 왕비가 요술을 부렸어요. 이 못된 왕비가 나쁜 할머니로 변장을 했어요. 내가 독사가를 만들어서 뱃살공주를 죽여야 되겠다. 수리수리 마수리 할머니가 되어라.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할머니가 되어라. 독사과를 만들어라. 독사과.
어? 누구세요? 나는 사과 파는 할머니라고. 엄마. 사과 파는 할머니야? 네. 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아니요 다 씻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어떡하면 좋지 어린이 여러분 문을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사과 파는 할머니예요 이 사과를 팔아야 오늘 저녁에 쌀을 사다가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어머 불쌍하다. 어 문을 열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할머니는 웬 사과를 그렇게 큰 걸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이 사과를 사왔어요. 이걸 사세요. 이거는 아주 맛있어요. 정말 이거 먹어도 돼요? 그래요? 이 할머니가 이 사과를 사왔으니 하나만 잡숴보세요. 어린 여러분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기분이 안 돼요. 먹을까요? 안 돼요. 쓰시면 소원이 이루어진답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 이걸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소원이 성취될 거예요. 이 다음에 예쁜 멋있는 왕자님 만나서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그게 소원이에요? 네. 저는 멋있는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자, 그럼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우리도 한번 일하러 가세 어? 공주님이 어디 가셨지? 공주님이 컵라면 끓이다가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요? 공주님 다같이 한번 공주님을 불러보세요 시작 공주님 백설공주님 어? 여기 쓰러져 계시네. 공주님 왜 주무세요? 땅바닥에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 일어나세요. 공주님이 돌아가셨다. 얘들아, 공주님이 돌아가셨다. 큰일 났다. 집에 혼자 놔두는 게 아닌데 어떡하면 좋아 안 되겠어 그래도 얘들아 가서 침대를 가지고 와 강주님 기다려 우리 여기다가 침대를 놓고 공주님을 뉘어놓고
공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공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테니까. 자, 여기다가 공주님 여기서 주무세요. 공주님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 우리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공주님을 살려주실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바로 이때 이 숲속을 지나던 왕자님이 이 집을 들르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왕자님이다. 물 한 방울만, 물 한 컵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대통령 말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네. 아니 근데 웬 아가씨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지? 어? 이불을 안 덮고 자잖아. 이불 안 덮고 자. 여러분 잘 때는 이불 덮고 자야 돼요. 이불 벗고 자야 돼요. 덮고 자야 돼요. 아니 잠옷을 안 입고 자잖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자야죠. 숨을 안 쉬잖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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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우리 공주님이 돌아가셨나봐. 공주님이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가만 있어봐. 이럴 때는 공주님에게 폭포를 하면 산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제가 공주님에게 폭포를 할까요 말까요? 해줄까요? 네. 잘못하면 성추행인데 이거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큰일나. 그래도 우리 공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조금만 참으세요. 얼굴에다 뽀뽀해 드릴게요. 공주님. 팔이 안 움직여요. 팔. 왼쪽 팔도 안 움직여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주, 왕자님이시다. 왕자님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주님은 어쩐 일로 이 숲속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왕비님이 나를 미워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 이웃나라의 왕자님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저와 함께 결혼하시면 제가 공주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못된 왕비를 혼내줄게요. 정말이에요? 그래요. 저와 함께 결혼해 주세요. 부끄러워. 여러분 이 왕자님 믿어도 돼요? 네. 이 왕자님 따라가도 돼요? 네. 부끄러워. 자, 저와 함께 같이 우리 나라로 갑시다. 이 왕자님은 이 공주님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 이제 둘은 부부가 되었고 백설공주는 왕비가 되었어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여러분 모두가 다 착하게 예쁘게 살아서 훌륭한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속에서 그 사랑 받고
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